한 남자가 양손에 검을 하나씩 들고 춤을 추듯 휘둘렀다. 익숙하게 생긴 검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땐 이미 피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질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에다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온 사방에 흰색이 가득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연필을 들고 적당히 휘갈긴 도화지 속 풍경 같았다. 그것이 자신을 감싼 날개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에다는 따뜻한 깃털들에 감싸 안겨 잠시 넋을 잃었다. 분명 어디선가 느껴본 적 있는 아련한 감각이었다. 몸이 약한 어머니는 늘 집안에만 계셨다. 아버지는 항상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다. 언니는 숲속의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온 에다는 홀로 겨울숲을 돌아다녔다. 늑대도 곰도 그녀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켰다. 어느 하나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린 여신은 아직 굴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툭 하고 떨어진 물방울이 쌓인 눈을 살짝 녹였다. 외로움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 속에서 애써 눈물을 훔친 에다는 정처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가지 않아 듬성듬성한 나무들마저 사라지고 산 아래로 끝없는 설원이 펼쳐졌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저 설원 아래에는 오랜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단다. 눈은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덮어주는 새살이란다. 에다는 겁도 없이 절벽 끝에 걸터앉아 흰색을 바라보았다. 그곳이 언젠가 친구들로 가득 찰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에다님? 부드러운 무언가가 에다의 몸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에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부른 자를 바라보았다. 왜 울고 계십니까? 그라닐트의 물음에 에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울지 않았어. 그렇군요. 가늘고 긴 손가락이 에다의 눈가를 스쳤다. 따뜻한 물방울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라닐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다는 몸을 돌려 그녀의 품에 몸을 맡겼다. 날개가 사각사각 움직였다. 그라닐트의 포옹은 언제나 등이 따뜻했다.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아. 외로우십니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라닐트는 잠시 숨을 삼켰다. 자신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한참을 고민한 후 천천히 그 결과물을 입에 담았다. 제가 있습니다. 오래 생각한 것치고는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는 문장에 부끄러움을 느낀 그라닐트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언제나 말하는 것이 서툴렀다. 혹여나 주인의 마음이 상했을까 봐 두근거리고 있자 에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 에다의 크게 뜬 눈에 잘려 떨어지는 날개가 비쳤다. 피를 잔뜩 머금은 유루문이 옛 주인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새빨갛게 물든 깃털이 여기저기 흩날렸다.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남자는 에다가 무사한 것을 보고 혀를 찼다. 이슬로크, 어떻게 여기까지? 에다의 앞을 가로막은 프렐레아가 신력을 뿜어내자 인간들의 비명이 사방을 울렸다.
힘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나간 이슬로크는 가슴에 난 상처를 부여잡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이미 작전은 실패했다. 부상 입은 몸으로 분노한 여신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퇴각을 명했다. 고작 발키리 부대 지휘관의 날개 한쪽과 목숨을 맞바꿀 수는 없었다. 폭음과 비명이 연신 신전을 울렸지만 에다는 그란 힐트에게 감싸진 채 멍하니 있었다. 언제나 따뜻했던 날개는 이제 한쪽밖에 남지 않아 에다의 등을 다 가리지도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갔다. 에다님. 끊어질 듯 작은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린 에다가 고개를 들었다. 왜 울고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바로 치료할 테니.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눈물을 떨쳐낸 에다는 곧바로 힘을 집중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현기증이 핑 돌았다. 에다에게 남은 여신의 힘은 이미 다 소진된 지 오래였다. 인간에게 배신당한 그녀는 이제 무력했다. 힘도 겉모습도 어릴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말하지 마라! 에다는 큰 소리로 호통치며 그라닐트를 끼워놨다. 날개가 잘려나가면서 난 깊은 검상에서는 짙은 피가 흘렀다. 자신의 주인이 피범벅이 되어가는 것이 싫었는지 그라닐트가 미약하게 몸을 흔들었지만 에다는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욱 단단히 팔을 감았다. 안 됩니다. 주인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깨달은 그라닐트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목을 타고 울컥 올라오는 핏물이 발성을 방해했다. 집중을 위해 호흡마저 멈춘 에다의 몸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에다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남았던 소수의 발키리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여신이 자신의 마지막 힘을 바쳐 내리는 숭고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신전을 가득 채웠던 빛이 잦아들었다. 어느새 그라닐트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이것이 춥다는 감각이로군. 에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한기에 몸을 떨었다. 그란힐트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힘마저 넘긴 그녀는 이제 인간과 같은 나약한 육체로 살아가야 했다. 어째서 저 따위에게 마지막 축복을. 그란힐트는 에다의 품속에서 조용히 오열했다. 에다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살며시 토닥여 주었다. 그만 울거라. 이래서는 누가 울보인지 알 수 없게 되지 않느냐. 울보는 에다님이십니다. 그래, 맞다. 지금은 네가 무사히 살아줘서 눈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울보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그라닐트 너뿐이다. 그라닐트는 눈물 아래서 에다를 향해 미소 지어 보였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날개가 주인의 작은 몸을 어색하게 감쌌다.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은 분명 가족의 온기였다.